환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00시인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후 약방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후 약방문. 아, 그 사후 약방문이야. 사후 약방문이 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사후 약방문은 때를 놓치고 난 뒤에 기울이는 헛된 노력을 이룬다.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뭐, 그, 어떻게 처방을 해봐야 사후 약방문이야. 물론, 소읽고 외양간을 뭐, 고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잃어버린 소가 없으면 뭐, 외양간도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다시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지어야 되므로, 외양간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때를 놓치고 난 뒤에 해봐야 그거 안 된다. 사후 약방문이다. 자, 이 사후 약방문을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위에는 죽을 사, 뒤후, 죽은 뒤라는 뜻이고, 아래는 일사 뒤후입니다. 일이 끝난 후,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 죽은 후,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센스 있으신 분은, 아, 약방이니까, 약이 들어가니까, 뭔가, 삶과 죽음이 관련되지 않을까? 이게 사후 약방문이 맞습니다. 예. 자, 한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방문입니다. 약방문이 무슨 뜻인가? 약방문. 예,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 약입니다. 그리고 모방입니다. 그럴 문이죠. 약방문. 자, 약은 이 초두머리입니다. 초두머리는 결국은 식물을 얘기하죠. 약은 주로 옛날에 보면 또는 우리 막 동의학 또는 한의학 쪽에서 보면 주로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두머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풍요악입니다. 또는 즐길 낙입니다. 또는 좋아할 요라는 그런 것도 있죠. 요산요수 할 때. 어쨌든, 악이다, 낙이다, 요라 이런 글자 의미 있는데, 음악이다 할 때, 즐긴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보시는데, 이것이 좀 중심이 되는 글자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 붙어 있죠. 나무에 뭔가, 놀이기구처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수술이나 줄을 답니다. 이게 실을 단다. 그래서 뭔가 실을 단 장난감처럼 이렇게 막 돌리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다. 풍류 음악이다. 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풀을 붙이게 되면 병이 생겼는데 이 풀을 먹고 나니까, 약을 먹고 나니까 아주 좋아지더라. 그것이 약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모방입니다. 모라는 것은 막 각이 진 것을 얘기하죠. 세모, 네모, 말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드는 낱말은 많죠. 그 중에 방법이란 뜻입니다. 방법 또는 처방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낱말에 있어서 문은 이제 글이죠. 우리가 막 서양 의학이든 또는 한방이든 어떤 진맥을 하고 처방을 할 때는 이렇게 글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국에 가서 이 약을 뭐, 조제를 어떻게 해달라. 한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계피를 얼마를 넣고, 무엇을 얼마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녹용을 얼마를 넣고 해서, 이렇게 약을 처방을 주면, 그것을 양을 재어서, 가져가서, 달여서 이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약국에서 약으로 되는 약 처방을 적은 것입니다. 약을 만드는 조제 양과 방법을 적은 것이, 약방문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뭐 약국이나 어디 가서 그냥 처방을 제대로 받아가는 잘안 하죠. 물론 의사는 처방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약방문입니다. 약방문. 자, 한방에서 뭐 반드시 한방문은 아니겠죠. 뭐 양약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약을 짓기 위하여 약재의 이름과 그 분량을 적은 종이가 약방문이에요. 준말은 방문이라고도 하고 약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는 지금 우리는 뭐잘안 씁니다. 약방문. 그렇지만 약방문이라 사후 약방문 정도만 쓰지 그냥 일반적인 약방문만은 잘안 쓰죠. 어쨌든 약방문은 이렇게 약 처방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약화제라고도 하는데 또는 화제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글자라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약방문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처방전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처방을 한다. 처방. 어떻게 처치하기 위한 방법을 처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처방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방전, 처방전을 달라. 전이라는 것은 찌지전이다. 쪽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종이 쪽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이다. 그 처방을 적은 종이가 처방전이 되겠죠. 근데 이 전자도 우리가 사실은 생활 속에서 좀 씁니다만 부전지라든지 이런 쓰는데 한자는 이제 잘 가까이 안 하다 보니까 아, 처방전의 전자가 무슨 전자인고 그냥 뭐 전달한다는 전자인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예, 이것이 이 사후약방문 이렇게 죽을 사자를 적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약을 파는 곳은 약방이라고 하죠. 또는 약국이라고 하죠. 이 약방과 약방문의 방은 다른 글자죠. 네, 사후 약방문. 네, 감사합니다.